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여행지 안전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동남아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요. 이정은 사무관님, 동남아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주의점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네,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듯이 동남아를 여행할 경우에도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의 점막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행지에 도착하면 공항에서부터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교통편에서도 마스크는 되도록 벗지 마십시오. 쇼핑몰이나 야시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 방문은 자제하십시오.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된 길거리 음식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시되 적어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여행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손을 청결히 하고 마스크를 쓰는 습관, 당분간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겠습니다.